세상에서 우리의 밤을 책임지던 새벽 2시 어화들이 7년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일명 구남친 전용 노래, 죽어도 못 보내, 친구의 고백, 이 노래,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우리의 새벽을 깨웠던 원조 명품 발라드 그룹,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운 2AM 완전체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투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직도 안녕하세요 하는군요. 네, 그럼요. 항상 안녕하세요. 그룹이니까. 뭐 새롭게 또 뭐 붙이진 않네. 예, 할 게 없더라고요. 더 이상 동작 있었어요. 동작. 동작이 네. 수롱형과 네. 진우니가. 그래 다시 한번 해봐자. 지금 퍼드가 아니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투웨이입니다. 이게 그냥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2AM입니다 이거고 동작이 들어가면 2AM입니다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치. 사실 우리만 아는 겁니다. 네.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몇 마디 안 나눴는데도 벌써 옛날에 우리 고정했던 때 맞아, 그 너스레 떨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생각나요. 자, 우리 막내부터 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2AM의 막내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네. 네. 커플로 하셨네요. 네. 누나도 진주로 하셨는데 네. 요즘에 또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목걸이 숨기신 진훈이가 요즘에 목걸이에 꽂혀가지고 요즘 화려한 네. 목걸이를 잘 하고 다녀요. 자꾸 이렇게 니트에 뭐 이렇게 하나씩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니까 모든 보석이 다 이제 남녀 공용이지만 진주는 네. 여자만 하는 보석이라 그랬거든. 예전에. 근데 이제는 그게요. 예전에는 그럼요. 근데 지금은 그쵸. 완전히 네. 네.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네. 패치도 해요. 잘 안 보이더라고. 코치도 해요. 코치. 코치도 하고. 입지도 해요. 자, 우리 네. 창민이 또 뭐 이제 활동 들어갔나 봐요. 이제 야유였어요. 네. 아 예. 이제 아 그렇죠. 이제 시즌 때는 예, 조금 또. 말려놓는 게 국룰이다 보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AM의 마티형 이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이 조건이 네, 안녕하세요. 2AM의 리더로 돌아온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조건이도 요즘 생활이 피나 봐요. 네? 왕 다이아를 그냥 그래 돈을 많이 벌어놓고 뭐야 어머나 세상에 아니 엄마 거 하고 온 거 아니죠? 네 엄마 거 뺏어왔어요. 우리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혼자 이렇게 벌었어. 아주 축적을 진훈이랑 예. 같은 건가? 네 맞아요. 네. 저희 커플로 했습니다. 네. 네. 어머 다이아가 너무 빛이 나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네. 사이즈예요. 자 우리 진짜 모델입니다. 자 네. 수롱이 아 네. 모델인가요? 저? 네. 네 안녕하세요 2AM 수롱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와 진짜 다들, 오랜만이다. 예,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도 살짝 어른스러워진 건 있는데 네. 너무나 2AM이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넷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맞습니다. 우리 창민이 아직 여전히 먹는 거 좋아해요? 아 네 오늘 먹는 날이라 가지고 오늘 왜 나는 맨날 먹는 날만 뵀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먹는 날이라서 오는 길에 예. 그 M사에 가가지고 예. 195랑 햄버거를 아 랑이 붙어요? 피시버거랑 거기에 치즈 스틱을 두 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쉐이크랑 먹었습니다. 어쩐지 와, 아까 영수증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창빈 씨는 진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말 사랑하죠. 네. 근데 또 연예인이고 막 이러니까 가수니까 또 관리를 네. 해야 되잖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무식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안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식단을 요즘 바꿨어요. 네. 식단을 간헐적 단식으로. 그러다가 나머지 간헐적 폭식하면 그렇죠. 16시간 네. 안 먹고 8시간을 엄청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섭취하는 양을 몰아서. 네, 몰아서. 요리도 잘하고 뭐 먹는 거 좋아해도 뭐 저렇게 네. 계속 잘 뭐 관리하고 있으면 최고죠. 네. 대단한 형이에요. 맞아 네. 대단해. 요리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장가가면 되죠 이제. 그렇죠. 아, 계속 날 보내 초반부터 네. 계속 저를 보내더라고요. 이제 시작했는데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최파타가 이렇게 전 멤버로 나온 건 2013년이 마지막이었대요. 우와 13년이 진짜요? 마지막이에요? 8년 만에. 와 그건 참 웃기다. 말인 못. 8년 만인데도
그냥 한 뭐 한 1, 2년 전에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거기 계속 앉아 계신 누나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쵸. 맞아. 그게 더 대단 진짜. 그치. 나도 대단한. 대단한. 네, 엄청 대단하신 네. 거죠. 이 데일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오래 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성실해야 돼. 아, 정말 맞아요. 성실해야 돼. 네. 이 시간에 꼭. 아 그리고 청취율도 받쳐줘야죠. 그럼요. 청취율 하면 또 최파타 아니겠어요. 그럼요. 신영 누나 듣고 계세요? 아니 아유 아 같은 시간 못 듣고 계시겠지. 방송하고 계시니까. 아, 동시간대요? 동시간대죠. 아, 그래서 얘기한 거구나. 그렇지. 누나 못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 또 뭐 2AM 싫으면 또 지금 신영이 네. 걸어 돌리고 그러면 돼요. 아 제가 그 주말 DJ 할 때 제가 동시간대였거든요. 아, 진짜. 맞아 맞아. 진짜. 12시 12시. 아 웃긴다. 아이고 진짜 우리 2AM의 첫 라디오 방송이 바로 첫 파타예요. 네 맞아요. 이 정도 이슈 몰인 해줘야지. 그치? 아 그럼요. 예, 예, 예. 신영이 거 나가봐. 뭐 이게 이슈가 되니? 네. 이슈가 요즘은 아, 중요해요. 우리가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PR을 맞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맞아요 맞아요. 찬민이가 시작했어. 아니야 나 듣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지. 네가 수습해. 누나 사랑해요. 자 김명숙 씨가 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스트라이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부터 보는 라디오 들어와서 리허설 하시는 아~ 뒷모습을 봤는데 뒷모습만 봐도 너무 설레네요. 2AM 웰컴백이라고 아~ 보내셨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옥란 씨가 네 창민 씨, 수롱 씨, 조건 씨, 진훈 씨 멤버 이름 이렇게 다 불러보는 거 오랜만이네요. 너무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러면 뭐 7년 만에 나온 2AM의 네. 새 앨범 얘기를 또 해볼게요. 바로 어제 나왔습니까? 네, 네 어제 저녁 6시에 나왔습니다. 야 네. 앨범 이름부터가 힘을 빡 준 티가 나는데 네. 발라드 21 네, 네. 네. FW 네. 네. 신상이죠. 신상이네. 네.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네. 신상곡입니다. 앨범 이름이 패션 잡지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앨범 자켓 또한 화보처럼 찍었네요. 예. 네.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네. 네. 저희가 와 여기 나온다. 저렇게. 네, 아이고. 멋있게 찍었습니다. 이때 또 찍고 창민님 많이 먹었어요. 아니 아니 찍으면서 찍으면서 먹었어요. 찍으면서 이미 바로 뭐, 살이 안 되니까 뭐, 아~ 만두 한 판 뭐 이런 거 그냥 그치, 바로 넣으시더라고. 이거 찍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썼을 거야. 그 이제 간헐적 단식으로 바꾸고 아 근데 제가 이걸 하고 효과를 보고 예. 수롱이가 예. 하고 있어요. 아니 수롱 씨는 뭐 워낙 늘 말라 있잖아. 아 근데 저는 간헐적 단식에 지금 키토를 또 아, 추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예. 맞아가지고 예, 예. 창민 형의 추천으로 또 예. 이때 예, 창민 형이 정말 많이 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창민이 너무 멋있어졌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확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정도 확대하면 현민 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민이 거의 사기 수준이야. 이게 사기 비시즌이랑 그 시즌 날 때가 얼굴이 완전히 연예인이었다가 와. 완전히 아저씨였다가 아저씨라니 아저씨는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 너무 즐겁다 오늘 너무 즐거워 장가도 아직 안 간 총각한테 아저씨라니 아니, 나는 정말 리스펙해 네. 정말 그쵸. 존경해 맞아요, 저러기가 진짜. 쉬운 게 네, 아니거든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저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겠죠 네. 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영원히 포기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창민이가 없어져 다이어트 포기한다는 거야? 다이어트 아니 뭐 어찌됐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야 돼 또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상하게 묘하게 빨려 들어가네 묘하게 설득당하고 있어요 우리 진훈이는 뭐 늘 네. 좋은 체격을 네. 갖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군대 제대하고 계속 그 운동했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습관. 네, 매일매일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살보다 근육을 빼는 게 더 힘들었었어요 이번 앨범에서 너무 커져 있어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훈이 식단을 볼게요 진훈이 이렇게 딱 배부르면 딱 쑤셔놔요? 이렇게 창민처럼 막 목에 차오를 때까지 안 먹잖아요. 목에 차오를 때까지 먹는 게 아니고 적당히 먹고 자는데 자다가 속에서 불어서 이렇게 나오고 아니 예전에는 입에 과자를 물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그치 진훈이 스타일로 하면 좀 이렇게 그쵸, 돌아 그쵸. 운동을 해야 네. 되는데 근데 저는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맛있어가지고 다이어트 식단을 좋아해서 그냥 평상시에 그걸 먹고 지내가지고 너는 별로야 원래 그래, 먹고 나서 배 꺼지기 전에 자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야 아니, 그 아까 여기도 일찍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네.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네. 고구마 주겠다고 저희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진훈이 고구마 진훈이. 싫다고 이게 얼마나 맛있냐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막 파프리카가 맛있고 맞아요. 고구마를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고 진우니까 쌀을 끊었어요. 쌀을 끊었는데 뭐 고구마를 한 박스씩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고구마 거면 감자 계란을 한 판을 먹어요. 공깃밥 한 그릇 먹겠다 그냥. 저희가 어제 컴백쇼를 했는데 네. 저희 그 새로운 그 팬분들 애칭이 생겼어요. 구황작물돌. 아 구황작물돌 수롱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쟤 네.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네. 어. 예전에 별명이 이제 옹감자였거든요. 감자 같다고 네. 동글동글한 감자 네. 같다고.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또 감자 색깔로 옷을 네. 아니 너무 멋있어요. 네. 어, 예. 근데 이제 조건 씨는 늘 그런 걸 좀 자유로워요. 그쵸? 늘 살이 안 찌고 네 저 예. 유일하게 그런 것도 늙지도 않네. 저요? 나이를 안 먹네.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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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한다 좋아한다 웃는다 웃는다 아, 누나도 정말 어. 그대로세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진짜 그래. 어, 좋아하신다. 야, 생방 중에서 2초 정도 네. 이렇게 구멍이 나면 아니, 왜냐면 사고 아니야? 왜냐면 왜 내가 조금 그랬냐면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막 인사말도 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알잖아. 근데 오, 권희는 하나도 나이가 안 들고 더 젊어졌네. 저는 군대 갔다 왔는데도 김수민 선생님께서 저보고 너는 군대 가서 지하 벙커에 있었냐고. 얼굴 하얘가지고 네. 어떻게 그래, 하나도 안 타서 나 어, 피부도 그렇고 어떻게 그러지? 벙커 담당이야. 벙커에 있었냐고. 아, 진짜. 아이고 뭐라 그랬어 창민이 4234님이 네 4234번님께서 오늘 투임 신곡 이야기 안 하고 식단 이야기 하는 건가요? 식단 초대.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아까 사진을 보셨잖아요. 앨범 사진을 이게 결국 저 때문이다. 너무 신기해서 네. 예. 다 저 때문입니다. 네. 아, 또 앨범 소개 글을 보니까 웰메이드 발라드로 한 시대를 풍미한 2AM이 다시 한번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발라드로 하반기 가요계를 석권하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긴 어후. 앨범이라고 어. 이제 소개 글을 봤는데 그쵸 또 발라드 하면 2AM이죠 그쵸 네. 예. 자 그러면 하반기 가요계 석권할 자신 있습니까? 아 있죠. 왜 갑자기 네. 저한테 마이크를 돌리시죠? 이거는 수롱이가 네? 대답해야 되는 아, 거예요. 왜요? 왜 저 제작자. 일단 수롱이가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저희가 또 이렇게 가을 겨울에는 항상 발라드로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저는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또 타이틀곡을 그 박진영 PD님, 방시혁 PD님 두 분께서 또 이렇게 더블 타이틀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힘을 보태주셔서 네. 되게 즐겁게 열정적으로 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뭐 막강하신 분들이 또 밀어주니까 네, 진짜 네. 원한다고 네. 받을 수 없는 분들께 그러니까 네. 근데 네. 곡을 딱 들어보면 아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곡들이다 생각이 들을 정도로 너무 그래요? 좋은 곡들이라서요. 그럼 이 네. 애절한 발라드 할 때는 이제 깝거는 살짝 들어가야 되네. 부캐로 이제 진짜 조건이 나와야 되네. 그렇죠. 네. 이제 2AM으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네. 누나가 저 보시자마자 왜 하이힐 안 신고 왔어 이러셨잖아요. 잠시 힐 휴식기. 아 힐 휴식기 힐에서 네. 내려오는 네, 거. 잠깐 좋아, 내려왔습니다. 좋아. 네. 자 근데 어제 앨범이 나오자마자 더블 타이틀곡 중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가 발매 직후 B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답니다. 빵빠라고 네. 맞죠? 예. 감사합니다. 조준이 좀 1등을 했었습니다. 네. 어예. 되게 아름답네요. 네. 와 빵빠라 되게 길게 해주신다. 그럼요. 여운 있죠. 근데 벌써 막 제목에서 딱 너무 발라드야.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그쵸. 너무 와닿네. 네, 이건 시혁이 형이 예. 써주신 곡이고요. 아~ 네. 가까이 있어서 몰랐다. 너가 되게 소중한 존재인지 그치? 몰랐다라는. 그치, 우리 늘 그렇잖아. 네. 없어지고 나서야. 그쵸, 있을 때 잘해. 네. 사실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도 네. 너무나 뻔, 맞아요. 너무나 맞아요. 막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지금 그리워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콘서트가 그립고 맞아요. 얼마나 싸돌아다니는 게 그립고. 네. 맞아요. 이게 진짜로 막 계속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네, 실감도 좀 하게 예. 되는 것 같아요. 배송빈 씨가 네, 2AM 완전체 실화인가요? 너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명품 발라드돌 컴백 축하. 오늘 귀호강 제대로 하고 갈게요. 아, 귀호강.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직도 살짝 긴장되지 않습니까? 라이브. 긴장되죠. 긴장 언제나 되죠. 네. 긴장되죠. 네. 혹시 라이브가 네.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음원 사이트에 가셔서 치시면 이쁘게 만들어 놓은 음원들이 있으니까 그 몇 번 더 들으시면 돼요. 거기 가서 귀호강 하세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2AM의 노래 들어볼게요. 사실 이 시간에 라이브는 참 부당하지만 그래도 2AM이 웰컴백 스페셜 초대석이라 기분을 내주셨습니다. 네. 자, 더블 타이틀 곡 중에서 박진영 씨의 자작곡. 네. 잘 가라니. 아, 너무 와닿네. 잘 가라니. 어떻게 잘 가. 자, 2AM의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주 가깝게, 네. 또 기분 나면 줌으로 또 들어가 드립니다. 자, 2AM의 라이브 잘 가라니. 기가 있단 너의 말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겨우 태연한 척 전화를 끊고 가기 싫은 발걸음을 옮겼어. 저기서 네가 오는데 피하는데 내 예감이 제발 틀리길 바래. 잘 가라니 널 두고 어떻게 잘 가 잘 살라니 너 없이 어떻게 잘 살아 게 없다면서 그래서 더욱 미안하다면서 나를 다 잊고 나같이 착한 사람을 만나 행복하랬어. 그리고 돌아서는데 돌아서 멀어지는데 나는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잘 가라니, 가라니 널 두고 어떻게 잘 가 잘 살라니 너 없이 어떻게 잘 살아 네가 곁에 없는 내가 어떨지 알잖아. 잘 살 수 없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너밖에 모르는 날 두고 돌아서면서 돌아서면서 잘 가라니 널 두고 어떻게 잘 가 잘 살라니 너 없이 어떻게 잘 살아 수 없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AM의 잘 가라니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시각 1시 24분 되고 있는데 1589님이 역시 도입부 장인 정진훈. 도장. 그래 도입부는 우리 진훈이가 딱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진훈이의 그 여리고 어린 청년의 목소리 대체 불가합니다. 네. 하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은정님이 네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하나도 안 늙었네요. 여전히 멋지다라고. 아, 여전하네요. 네. 진짜 최정민 씨가 네 울창민이 노래
부를 때 공유로 보이는 매직은 여전하네요. 아 그래. 나도 있어서 놀랬어. 아니 공유 씨까지는 아니고 에이 봉유 정도. 누구야? 봉유. 봉유? 아니 근데 우리 창민 씨 노래 부를 때 너무 멋지죠. 아 그렇죠. 오디오 형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얼굴 내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린 씨가 네, 김수린 씨 첫 번째 타이틀곡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는 방시혁 씨가 만든 노래, 두 번째 타이틀곡 잘 가라니는 박진영 씨의 자작곡, 이렇게 더블 타이틀곡이 나오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두 개의 타이틀곡 중 더 애정이 가는 곡은 뭔가요? 당연히 둘 다라는 답은 안 됩니다. 우리 수롱 씨부터. 수롱 씨부터. 네. 저는 네, 저는 라이브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잘 가라니가 좀 재밌습니다. 아~ 그러니까 듣는 거는 뭐 둘 다 좋겠지만 잘 가라니가 화음을 저희가 다 막 부르다 보니까 그치. 잘 가라니 화음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가까이 있어서가 좀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가 당연히 둘 다 너무 좋은 곡인데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음역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몰려있는 고음만 있는 게 아니고 고음부터 저음까지 싹 다 쓸 수 있어서 부르는 재미가 좀 있다고. 아하. 네, 가까이 지금 우리가 들은 거는 잘 가라니에요. 네. 네. 우리 권희는? 지금 두 개 다 싫어? 2대 1. 두 개 다 싫어? 이거 아니요, 저도 두 곡 다 좋은데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가라니. 잘 가라니. 네, 왜냐면은 다 멤버들 말에 공감을 하는 게 같이 라이브 할 때도 좀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르기가 더 편해요. 예.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음원 사이트에서는 지금은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요. 살짝 높거든요. 높아요. 근데 유땡땡 그 동영상 플랫폼에 가면 이게 반대예요. 이러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더블 타이틀곡을 했겠지. 네, 어느 한 곡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정말로 반반으로 갈리는구나라는 실감을 합니다. 네. 2800님이 네, 저 어제 2AM 신곡 나오자마자 들었어요. 잘 가라니 뮤직비디오에 2PM 준호 씨도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또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뮤비에는 배우 김소연 씨가 나오시고 어떻게 이렇게 뮤비 섭외를 잘하셨나요? 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준호 씨는 뭐 그래도 뭐 옆집이니까 네. 와준다지만 네. 네. 요즘 또 준호 씨가 또 난리 났잖아요. 대세예요. 예. 네. 우리 집 준호죠. 오, 네. 진짜.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집에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2AM과 함께합니다. 4부에도 2AM의 라이브도 기대해주세요. 자, 보실 수 있어요? 화정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저 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7년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명품 발라드 그룹 2AM의 조건 임수롱, 정진훈, 이창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2AM의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드릴 건데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 함께 즐기실 수 있거든요. 우와. 자, 2AM의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듣고 올게요. 널 사랑해, 널 사랑해. 한 편의 영화네, 영화. 저 마지막에 다 껴안을 때 그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그 감정이 정말. 아, 저걸 보면서 체증이 내려가요? 아니, 다행이다가 여기 속에서 나온 거죠. 네네. 다행이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쪽으로 해서 바로 잘가라니로 이어져요. 그리고 잘가라니 끝에는 또 다시
가까이 있어서 몰라. 아, 서로 연결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 이렇게 아, 이게 계속 예, 예, 예. 그 뒤에 반주가 계속 그 다음 노래로 계속 이어지게 아, 예. 구성이 되어 있어. 어느 것부터 봐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네. 그 제가 저때 그 껴안는 신 있을 때 갔었거든요. 예. 아 근데 제가 친한 동생이 예. 저런 신 찍으니까 예.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어색해. 아 힘들었어요. 아, 너무 저희들은 오래 보다 보니까 네. 약간 낯간지러운 게 좀 있긴 네. 하죠. 서로는. 네. 참. 네. 2AM에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듣고 왔습니다. 네. 김유진 씨가 네, 2AM은 제 인생과도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제가 벌써 20대 중반이네요. 사랑해요 2AM. 와. 와. 20대 중반 기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네. 빠른데. 네. 그러니까요. 박미정 네. 씨가 네, 저는 두 타이틀곡 중에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가 더 공감이 가요.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소연 씨라 그런가? 예. 네. 자, 네. 0925번님 역시 이별 맛집 2AM. 예. 저 결혼했는데 왜 이별 체험 중인 거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간접 체험은 뭐 많이 할수록 네. 감성이 맞아요, 느는 맞아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기혜님 역시 2AM 노래 노래방 가서 바로 부를 거예요. 요즘 노래들은 듣기는 좋은데 노래방 가서 부르는 맛이 잘 안 나는데 2AM 노래는 내 가창력 제대로 뽑낼 수 있어요. 와, 이 정도면 굉장히 노래 좀 하시는 네, 좀 하시는 분. 네. 네. 많이 뽑내주세요. 저희 많이 노래가 뽑내세요. 혼자 부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데. 네. 이 정도면 뭐 엄청 노래를 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네. 오하나23님이 네, 2AM 7년의 공백을 깨고 그룹 활동을 시작했는데 음악 방송 스케줄도 있나요? 요즘은 출근길 사진부터 엔딩 포즈까지 예전 같지 않은데 출근길 사진 포즈 엔딩 포즈 생각해둔 거 있나요? 할 게 많이 하죠. 아까 사실 요 앞에 들어오는데 예. 이제 사진 찍어주시는 예. 기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고파서 매니저님들 없이 그냥 수롱 형이랑 저랑 먼저 둘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까이 와주세요. 뭐 자세 취해주세요. 근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오래간만이라. 네. 우리 권인 잘할 텐데. 저요. 네. 아, 네. 뽐내고 왔어요. 아니 저 중간에 라디오를 네. 종종 했었으니까 네. 요즘은 네. 진짜 해야 될 것들이 맞아. 많더라고요. 맞아. 네. 네. 그래서 저희 멀리서 그냥 쭈뼛쭈뼛하게 막 브이 하고 있고 막 안녕하세요 하고 있고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네. 앞으로. 난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네. 세 분은 네. 어제 저희가 모닝와이드 촬영도 있었거든요. 네. 인터뷰 촬영도 있었는데 그때도 세 분이 찍혔더라고요. 네. 오늘도 지금 찍힌 거잖아요. 네. 전 어제 오늘 되게 편안하게 들어왔거든요. 아니 안 찍혔어? 난 되게 아니지 편한 게 찍혔겠지. 아무도 나를 네. 막지도 않고 찍지도 않고 뭐 그래서 저는 네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아니 근데 아무도 모르게 돌아다니시네. 요즘은 또 엔딩 포즈도 아, 네. 매해 또 바꾸더라고요. 엔딩 포즈 어떻게 뭐 아니 또 발라드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마이크도 있고 한 손에 숨 쉬어야지 뭐. 아니 잘 감동받고 잘 들었는데 막 어, 멋있다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얘가 막 이렇게 그렇지 그럼 안 되지 깨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선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눈물 한 방울 사실 그 눈빛 연기밖에 할 수 있는 그치, 게 그치. 없어서 네. 경련 숨소리 아 뭐가 있을까 또 그 사실 비명? 저희 비명? 발라드 이거 부르고 숨이 가빠지면 병원을 가봐야 돼요. 폐활량 의심을 좀 해봐요. 네, 아 정말?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숨 찰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저희 이거 계속 고민 중인데 네. 아, 잘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한가람 씨가 네. 네. 2AM은 진짜 히트곡이 많잖아요. 만약 다시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오프닝과 앵콜곡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세요? 아, 이제 정말 이제 콘서트를 이제 다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많이 상상도 해 보고 생각도 해 보실 테지만 네. 오프닝은 이거다는 정해졌을 것 같아. 오프닝은 왠지 그냥 네. 떠오르는 건 뭔가 데뷔곡? 데뷔곡 같고. 네. 엔딩곡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예. 뭔가 스타트는 이 노래로 해서 끝나는 게 뭔가 죽어도 못 보내로 엔딩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 네,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저는 저희가 이때까지 공연을 할 때 항상 최신곡을 네. 오프닝으로 그쵸, 최신곡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AM이 좋아서 이번 최신곡을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AM 한다고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좀 강력하게 이게 신곡입니다. 아, AM의 요즘 그 최근 트렌드의 색깔입니다. 아, 라고 보여드리는 게 또 뭐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그런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니까 너무 또 2AM을 그리워하니까 또 2AM의 빅히트곡이라든지 데뷔곡 그쵸. 이런 것도 좀 느낌 있을 것 같고 뭐 시작하자마자 좀 이제 매운맛으로 뭐 잘못했어 같은 걸로 저는 뭔가 지금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제가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요 오프닝으로 딱 하고,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죽어도 못 보내하고 앵콜 곡으로 이 노래 하고 그다음 잘가라니로 딱 끝내는. 하여튼 죽어도 못 보내는 번뜩이진 않죠. 네. 그럴 줄 알았지. 순서 정하는 것도 엄청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이 엄청 여러 가지 상의 끝에 이제 저희도 저희도 진짜 몇 안 되지만 댄스곡이 가끔 있단 말이죠.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놈씩 있는데 홀 이제 중간에다가 한 3분의 2 지점에다가 편성을 해요. 그리고 앞뒤로 다 발라드거든요. 그걸 지겹지 않게 짜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2PM 콘서트를 한번 갔어요. 저희랑 정반대로 하더라고요. 댄스곡을 계속 부르다가 잠깐 쉬는 발라드 타임에다가 또 댄스곡을 계속 부르는 걸 보니까 우리 공연은 둘 다 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결론은 저희 콘서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콘서트 네. 스포해달라는 문자 왔는데 계획이 있죠? 지금 조금씩 그려보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아 그래요? 정확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희망은 아니, 우리도 모르는 거였는데. 지금 희망감은 아니죠. 팬분들이 듣고 있잖아. 저희 그러면은 끝나고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공표해버리는 거지. 아니 왜냐면 팬들이 진짜 기다리더라고요. 맞아요. 기다리죠. 공연 진짜 할 줄 알고. 네 정말로 근데 애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기랑 상황 네, 좀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요. 네, 여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예정이고요. 아직 협의는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네요. 네. 자 5665님이 네, 캬 당연히 2AM 하면 죽어도 못 보내죠. 혹시 이 곡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뭐 들을 수 있습니까? 어때 들려드릴까요? 그럴까요? 오 정말? 그럴까요? 네. 오 오늘 기분이 이를 아주 막 내네. 좋아요. 자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2AM이 네 1시 44분 네 참 이 부담한 시간에 라이브를 네, 우리 창민 씨도 일어났고요. 네. 네. 해야 됩니다.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도 네가 날 미쳐도 끝까지 붙잡을 거야. 어디도 가지 못하게. 정말 갈 거라면 거짓말을 해. 내일 다시 만나자고 웃으면서 보자고. 헤어지잔 말은 농담이라고. 아니면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 어차피 못 살 거.
말로 못해 내가 어떻게 널 보내노 가려도든 또 가려도든 내 가슴 고쳐내 아프지 않게 널 살아날수라도 있길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아~ 이야 라이브 하자마자 문자가 200개는 좋긴 아~ 네, 쏟아졌습니다. 네네 막 넘쳐요. 감사합니다. 자 신혜리 씨가 네 분은 언제나 라이브가 더 멋지네요. 죽어도 못 보내 라이브 정말 오랜만 너무 감동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진님이 나만 나이 먹는 것 같아요. 내 또래인데 다들 그대로예요. 그때 그 감성 죽어도 못 보내 들으니 내 추억이 되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추억이 되살아난다. 향수가 막. 1589님께서 예. 와 죽어도 못 보내 진훈이 한라봉생 머리하고 불렀던 기억 난다. 그의 포비 머리. 아, 맞아요. 아. 그때 앞머리가 턱까지 내렸던 기억이 나. 1913님이 네, 라이브는 무슨 일이고 네 트위의 명품 발라드에 눈물이 주르륵이네요. 지금 날씨랑도 찰떡입니다. 네 분 여전하시네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사랑한 2AM은 정말 이 계절에 이 가을에 너무 어울리는 노래를 가지고 나오셨고 네. 2AM은 누가 뭐래도 가을이에요. 네. 감사하죠. 네. 가을. 네. 예, 아 정말. 근데 그 현상복 씨가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창민 씨는 근데 최근에 트로트를 직접 만드셨잖아요. 트로트 노래도 불렀고 트로트 자작곡도 만들다가 갑자기 발라드로 돌아오니 적응이 되지 안 되지 않나요? 발라드와 트로트 창법도 많이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놀죠. 근데 창민이 형은 뭐 조금 다르긴 하죠. 조금 다르긴 다르죠. 한데 그걸 한다고 이걸 못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하나의 무기가 더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후니용이의 어서오세요가 제일 최근에 나왔던 예. 트로트고 뭐 그전에 뭐 울렁울렁이라는 강소리 씨 한 번. 예. 그러면 예. 네. 바로 들어갔네. 이펙팅 바로. 그러면 좀 신나는 걸로 갈게요. 예. 울렁울렁울렁 대는 내 맘 어쩌죠 당신 때문인가 봐요 한 번 더 울렁울렁울렁 대면 말해볼래요 내 사랑 당신이라고. 아 진짜 좋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 우리 타이틀보다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네. 좋은데. 처음 아시는 것 같은데 저거를. 창민이는 그러니까. 햄버거 4개 먹어도 돼. 네.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데 뭐. 그러니까 두 개 더 먹어도 되겠다. 그래 밀크쉐이크도 그러니까. 먹고. 아니, 너무 좋다.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그래. 다 먹자. 나 다 오늘 먹자. 얼마나 먹나 한번 봐. 감튀 밀크. 자격 있다. 자격 있다.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정말 웰컴백 특별 초대석으로 2AM과 거의 8년 만에 방송을 했는데 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 예. 아쉬워요. 너무 빨라요 시간이. 후다다. 어땠습니까 오늘? 저 네. 간만에 또 누나 뵙고 또 청취자분들 이렇게 피드백 받으면서 네. 막 얘기하니까 너무 놀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 나오고 싶어요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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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진짜 어색하지가 않아요. 네. 네. 뭐 며칠 진짜 엊그제 했던 것처럼. 맞아. 네. 항상 너무 봤던 것 같고 너무 네. 진짜 아이고 내 새끼들 많이 진짜. 네. 저희가 고정을 꽤 오래 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고정 우리 패밀리. 네. 맞아. 진짜 옛날 생각난다. 그러니까. 네. 누나가 아우. 제일 처음에 저희 딱 보자마자 저희 신인 때 첫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야 빨간 불 들어오면 우리는 절친이야. 맞다. 와 기억났어. 그게 저희가 대박. 진짜 막 차려 타고 다니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빨간 불 들어오면 우리 무조건 막 친한 척해야 돼. 막 이랬었는데. 그게 저희 처음이었어요. 처음. 예. 그렇죠. 그걸 기억.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절친이죠. 빨간 불 꺼질 때 더 절친이야. 막 친한 척하고. 아 참 2AM 기다리신 분 너무 많으셨고 네. 그리고 너무나 정말 보석 같은 신곡이 두 개 나오니까 더 기분이가 좋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누나. 무조건 많이 좀 눈에 띄워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네. 네. 자 그럼 끝곡으로 2AM의 못자. 못자. 예. 못자.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너무 반가웠어요. 자주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에러.